이번 주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자금 조달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목은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예, 그래도 시험상에서는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자, 요 리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봤었을 때, 자, 요거는 말 그대로고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집해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이 증권 등의 투자 운용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예,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일종의 어떤 뮤추얼 펀드하고 성격은 유사한데 그거는 이제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그러면 이거는 회사 형태를 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하나는 투자회사 제도 자체, 하나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예,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해주니까 그걸 이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리츠의 종류라고 나와서 투자 대상에 따라 환매 여부에 따라 자금 모집 방법에 따라 나와 있는 거는 크게 중시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 358페이지에 가면 리츠 도입의 효과라고 돼 있을 때, 자, 여기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여기 오피스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죠? 주식시장에다가 공모주를 모집한다는 얘기죠. 이 오피스에 투자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금의 조달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부족할 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런 식으로 예, 쪼개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할 때는요 공모주가 한 5천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소액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수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100억대가 됐든 500억대가 됐든지 간에 주당 5천으로 쪼개서 팔게 되면은 시장에서 쉽게 유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해 줄수 있고요. 거기 356페이지 하단에 있죠. 예.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도 고가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거래가 주식장에서 이루어지니까 거래가 투명해지죠. 예. 그래서 그런 강점이 있으니까 외국계 자본을 유치하기도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투자 전문가의 집단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한 자산을 안전하게 여러 개 자산에 분산 투자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유동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왜 유동성이 좋냐면 이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현금화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주식에 투자했으니까 주식시장에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내다 팔면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죠. 그래서 유동성 문제가 강점이다라는 것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거기 우리가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요게 이제 하나의 개요라고 이렇게 봤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별표하셔야 돼요. 일명 리츠법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몇 가지를 체킹해서 할때 거기 보면 종류가 나와 있어요. 종류 일단 기억하시는 거예요. 종류 중에서 보시게 되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가 있고 예,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을 때요 중에 실체가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산의 투자 운용도 직접 하는데 얘네 둘은 명목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할수 없고 자산 관리 회사에다가 위탁을 줘야 된다는 것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거긴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 358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자산관리에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해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즉 내부 통제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여기 있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고요. 명목 회사니까 얘네들을 대신 관리해주는 자산관리회사가 있어요. 얘네들만 내부 통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죠. 예.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은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도 없고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수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은 얘네를 대행해주는 자산관리회사하고 자기관리회사만 적용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예, 그다음에 법인격에 보시면 358페이지에 여기를 주식회사라 하니까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설립 및 영업인가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수 없다 체킹하시고 그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이 5억, 그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3억, 이것도 별표하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옆에 이제 가면은 리을에 최저 자본금이 있어요. 최저 자본금은 자기관리가 70억, 기업하고 위탁하고 기업 조정은 50억이라는 거. 설립 자본금과 최저 자본금을 구별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비읍에 가게 되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점 설치 금지라고 돼 있죠. 거기도 별표하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문으로 자주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에 반응해 보면 주식 공모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주식 공모에 보시면은 360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지문 B를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발행하는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는 공개 모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례사항이 있어요. 예, 요 특례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주식 공모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 예, 여기는 3호도 가능하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니은에 주식의 분산이라고 돼 있죠. 1인당, 예. 주주 1인과 특별 관계자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 주식 분산이라는 거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예요. 이것도 역시 부동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게는 주식 분산의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예, 그거 기억하시면 그게 361페이지 상단에 박스로 이렇게 색깔 달리해서 들어가 있죠.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디귿에 가면 현물 출자에 마에 보면 대토보상권이라고 있어요. 얘도 현물 출자의 대상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대토보상권은 정부가 이제 토지를 수용하잖아요. 그죠? 그럼 강제로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토지를 이제 수용하는 법인데 그럴 때 현금으로 주면은 통화량 팽창이 너무 많아지니까 토지로 대신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토지를 토지로 받은 소유자가 이 토지를 부동산 투자회사에다가 현물로 출자하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그 토지를 가지고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대토보상권이 들어간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예, 거기 362페이지에 상단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니은을 보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 있죠. 예, 여기에 여러분도 들어간다는 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에 해당이 될수 있다는 거. 예,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산관리회사는요, 자기 자본이 예, 70억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예,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부동산 투자자문에서는 자본금이 10억 이상이에요. 5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이라고 그랬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10억이에요. 그래서 10억으로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처분 제한을 또 체킹해 두시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죠. 그 처분 제한이 몇 년? 1년이에요, 다. 국내 부동산은 거기 하단에 주석을 보게 되면, 그죠? 30에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에서 주택 1년, 그죠? 주택이 아닌 부동산도 1년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부동산은 1년인데 해외 부동산은 자유래요. 예, 그래서 처분 제한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처분 제한도 안 받아요. 왜안 받냐면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처분 제한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옷을 가시게 되면 363페이지에 자산 구성이라고 돼 있죠. 예, 매 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조항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네 가지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에 투자 회사에 적용되는 특례사항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증권에 대한 투자 있고, 그 다음에 364페이지에 가면 거기 중간에 지문 지읒에 배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예, 왜냐면 이게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예, 이게 조항이 들어갔던 건데, 지금은 2023년이잖아요. 그죠? 아직 여기가 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해 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실 게, 그 밑에 가면 치옷이 있어요.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있죠. 요것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별표하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는 거. 예, 그것도 역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시험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는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오는 게 뒤에 366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상단에 예제 나와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회사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이다? 아니죠. 5억이죠. 예. 요렇게 금액 하나만 다르게 해서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 보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줄 수 없다. 3번에 간평사 공인중개사 경우는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예, 자산운용 전문력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요런 기본적인 내용을 위주로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 정도는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프레이트 파이낸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얘는 프로젝트를 담보로 해서, 즉 여기 개요를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이제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것은요,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게 되는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금 흐름의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경우죠. 그런데 이게 사업 기간도 장기고요.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만 되면은 이 금융기관 등에서는 높은 수익도 올릴 수 있지만 잘못되면은 아주 큰 손실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 기본 이론을 때 설명해 드렸는데, 일단 특징에 대한 거는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사업주가 있잖아요. 프로젝트 사업주는 자기가 따낸 사업권을 갖다가 누구에게? 프로젝트 회사에게 양도하는 거죠. 그죠? 그래 놓고 프로젝트 회사에다가 자기가 딴 사업권을 갖다가 양도를 해줌으로써 신용을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독립된 회사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있죠. GTX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기점에서부터 종점이 있을 때 여기 한 구간에 대한 이 구간에 대한 사업권을 따냈다고 그러면 이 사업만 추진하는데 1조 2천억이 들어간다. 예, 그러면 이거를 얘네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채무 부채비율이 급격히 높아질 거 아니에요. 돈을 차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프로젝트 회사를 하나 세워서 여기에 이 사업권을 넘기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게 완성이 되면 여기는 이 광역급행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투자비를 회수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담보로 해서 이 사람들은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할 때는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투자자를 유치해서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개발 쪽에서 가게 되면 뭐 BTO라든가 BOT라든가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죠? 민자 고속도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그런 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도 할 수 있는 경우고. 자, 어쨌든 이 프로젝트 있죠?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금을 조달을 할 때 만약에 얘네가 사업이 잘못되면은 여기다가 자금을 조달할 때 여기다 투자하거나 대출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여기 프로젝트 사업자에다가 추심할 수 있냐면 그렇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소구 금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근래는 프로젝트 사업주도 일정한 부분의 책임을 갖다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제한적 소금의 성격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거기까지 나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의 금융 효과에 따른 얘기는 자금이 1조 2천억이 들어가요. 그럼 1조 2천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투자를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대출을 만약에 8천억을 받았다 그러면 이 8천억이라는 게 프로젝트 사업주의 대차대패는 안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부의 금융 효과. 그러면 프로젝트 사업주는 채무 수용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원래는 8천억이 자기의 부채로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다른 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출 여력이 그만큼 확대될 수 있다는 거. 그게 부의 금융이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되게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다음에 높은 금융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대출을 해서 투자 들어가는 사람은 이 프로젝트 회사로부터 별도의 무슨 담보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것만 담보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올 돈만. 그러니까는 담보로 잡는 게 없으니까 이자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높은 금융 비용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위험 배분이라는 얘기죠. 자, 대출해서 들어간 사람과 투자를 해서 들어간 사람의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는 틀리죠. 예, 그래서 투자 들어가면은 같이 흥하고 같이 망하는 개념이고 관계없이 채권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가 틀리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은 철저한 자금 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또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서 투자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돈을 빌려 쓴 사람에게 이자를 주거나 배당을 해줘야 됐을 때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얘가 운영이 되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기초한다는 얘기죠. 이 현금 흐름을 별도로 관리해야 되니까 이거를 신탁사에다가 신탁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때 만들어지는 계정을 에스크로우 계정 또는 결제 위탁 계정이라고 그래요. 예, 여기를 통해서만 관리하고 있다는 거를 밑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자금 관리에 지문 니은을 보게 되면 현금 흐름의 사용이나 건설 작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결제 수탁 계정을 설치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독립된 회사를 설립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에 대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겠고요. 아, 근래 여러분 시험에서, 인용이 된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자닌 금융이라고 있어요. 예, 메자닌 금융은 우리가 주식과, 예, 채권에 대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메자닌 금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그러죠. 창업을 하는 기업. 자, 창업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예, 그런데 물론 나중에, 기술이 개발이 돼서 이게 만약에 많은 인기를 끌게 되고 이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장관이었던 사람들은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창업 기업에서 자금이 필요하는 거죠. 그러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뭐를 발행하냐면 채권, 회사채를 발행을 해요. 근데 이 회사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공신력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만약에 이 사채를 갖다가 매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옵션이 붙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현재 비상장인데 우리가 이제 기술이 개발이 돼서 이게 히트를 치게 되면 얘를 상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 상장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얘네는 공모주 이제 발행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가 사들인 채권을 뭐로 바꿔주겠다? 여기 있는 주식으로 바꿔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전환사채예요. 그죠? 그런데 얘가 상장을 할때 하게 되면 공모가가 예를 들어서 5만 원도 되고 10만 원도 될수 있는데 이 투자자가 요 사채를 매입할 때 이걸 나중에 뭐로 바꿔줄 때 주식으로 바꿔줄 때는 액면가 5천 원으로 계산해서 주식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예,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양면성 있는 게 메자닌 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메자닌 금융을 통해 여기 있는 이렇게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있고 얘네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서 대출해준 게 선순위고 얘는 후순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후순위 대출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게 메자닌 금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가면 신디케이션이라고 돼 있는데요. 신디케이션은 요거는 예, 지분금융의 일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신디케이션이라는 건요. 개발업자하고 그다음에 투자자 있죠. 얘네가 결합하는 거죠. 개발업자의 어떤 이제 전문성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자의 자금이 결합이 돼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의 투자 운영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투자자도 이 개발 사업에 지분 참여 형식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예, 지분금융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 개발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신디케이터 역할에서 자금을 이렇게 모집해주는 네, 그런 역할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의외에 리츠 회사가 신디케이터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발업자들은 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금을 모집해서 할 수도 있고요. 예,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자기 돈으로 먼저 추진을 하고 거기에 따라 또 추후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자금을 예, 조달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동산 신디케이터는요, 통상적으로 합자회사의 형태를 취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합자회사는 경영을 담당하는 무한 책임 사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유한 책임 사원 형태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영에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경영에 관여하고 싶으면 한 명에서 형태로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뭐 언급이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구별하시면 되겠고, 하단에 참고해 보면 조인트 벤처라고 있어요. 그러면 조인트 벤처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 아까 프레트 금융을 해봤었잖아요. 프레트 금융에서 여기 원래 대출은 금융기관은 원래는 대출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이 프레트 사업의 수익성이 꽤 괜찮다고 보면 얘네가 지분 투자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조인트 벤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인트 벤처도 지분금융 일종이다. 금융기관 등이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도 지분 파트너로 참여하는 그런 개념이 조인트 벤처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1페이지에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돼 있어요. 네. 작년에 주택금융공사 한번 언급이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요 정도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게 보금자리론이 있어요. 그리고 주택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금자리론 신청은요, 민법상 성년인 사람은 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외 이 동포라든가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들도 보금자리론은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보금자리론 대출 받으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도 역시 예,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게 371페이지 가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신청 대상 나와 있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가 포함이 된다는 것도 예, 기억은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대상 주택에 대한 거라든가 요거는 뭐 계속 변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 대출 기간 하나 정도는 알아두시는 거예요. 거기 37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대출 기간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작년에 이게 바뀐 건데 대출 기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했던 게 기본형이었는데 이번에 40년하고 50년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장 몇 년까지? 50년까지. 다만 조건은 있죠. 40년짜리 받으려고 그러면 만 39세 이하, 40세 이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혼 가구, 50년짜리 받으려고 그러면 만 34세 이하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34세니까 85세. 그죠? 만기가 됐을 때. 예, 그래야지만 어떤 정도 변제 능력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출 기간이 여기까지 이렇게 늘어나 있다는 거 하나 추가하시면 되겠고. 주택연금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신청 대상은 우리가, 부부 중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돼요. 그죠? 부부 중한 명이 55세. 그죠? 이 얘기는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외국 국적을 가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뭐 재혼 가정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요건 중에서는 대상 주택은 공시 가격 이제 9억 원 이하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그 오피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양가로 사번의 대상 주택 요건에 대해서 예, 그 정도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도 조기 상환은 돼요. 근데 다만 얘는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 예, 둘다 조기 상환은 되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예,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우리가 기본적인 성격은요, 우리가 이 일반 예, 모기지론하고 영모기지론 이렇게 해서 비교했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374페이지 가면 예제 나와 있잖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2번 지문에 보시면 주택연금은 수령 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이 누적이 된다는 얘기죠. 가면서. 그렇죠? 이게 영모기지론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포함하시면 되겠고, 4번이 틀렸다는 얘기는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포함이 안 돼요.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만 포함이 될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그런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384페이지에 개발 및 관리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개발 및 관리론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요. 부동산 이용,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에서 여기 파트가 네 가지로 돼 있어요. 네 가지로 돼 있는데 이용은 출제 빈도가 별로 없어요. 예, 평균적으로 개발에서 한두 문항, 많이 나올 때가 네 문항, 각각 한 문항 정도씩 이렇게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작년에 개발이 인용이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시험에는 개발에 대한 몇 가지는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384페이지에 제일 먼저 나오는 부동산 이용이 있을 때몇 가지 용어 정보만 이렇게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이용이 있을 때 여기서 이용은 토지용 활동을 얘기를 해요. 예, 근데 토지용은 무슨 이용을 전제로 하냐면 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 그죠? 그러면 도심 지역과 같이 토지 가격이 비싼 곳은 집약적 이용을 할 것이고요. 그죠? 예. 집가가 비싼 도심 지역에서는 무슨 이용을? 집약적 이용을. 그러니까 집약적 이용을 한다는 얘기는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해서 건물을 고층화해서 쓴다라는 얘기하고 똑같겠죠. 외곽을 나가게 되면은 조방적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최유 이용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집약지역 이용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건물을 고층화시킨다고 해서 무한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집약 한계점을 상한선으로 조방 한계점을 하한선으로 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최유 이용을 추구한다. 그 기준으로 쓰는 게 이제 집약 한계하고 조방 한계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을 이용을 할때 결국 이게 이용 활동이라고 할수 있죠. 예. 그러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토지 이용 현상이에요. 현상. 그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이라고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주 분리라는 거는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직주 분리라고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가 먼저 386페이지에 가면 도시 스프롤이라고 있잖아요. 도시 스프롤이라는 것은 도시의 성장과 팽창이 만약에 여기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으면 서울 주변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변에 위성 도시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뻗어나간 게다 도시 스프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어느 도시 계획에서 이 주거지가 조성이 된 지역은 별로 없고 집이 필요하니까 집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그걸로 빠져 흡수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 사람,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직장은 여기 있다는 얘기죠. 주거는 여기 있고 이 과정에서 직주 분리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직주 분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기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주거환경이 악화되거나 외곽으로의 교통수단이 발달이 되면 거기를 따라서 직장과 주거가 분리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직주분리의 원인이 이제 그런 데 있고요. 그러면 직주분리의 결과는 뭐가 나타나냐면 오전에는 여기 도심으로 모여드는데 야간이 되면 도심에 모였던 인구가 다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여기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도너 현상 또는 공동화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급증하게 되는 도심 고동 현상이라는 것도 발생하는 게 직주 분리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385페이지 하단에 그 내용이 있죠. 예. 그러면 직주 접근은 외곽에 나갔던 인구가 다시 도심으로 회귀하는 거를 직주 접근이라고 그래요. 외곽에 나가게 되면 주거 비용이 쌀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주거병의 절약분보다 교통병의 증가분이 커지면 다시 도심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는 게 이제 직주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주 접근이라는 게 386페이지에 보면 도심지 건물의 고층화 현상을 초래해서 도시 회춘화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도시 회춘화를 지금은 도시 재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도시 스프롤은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게 평면으로 확산되는 게 도시 스프롤이고요. 주로 도시 외곽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거. 요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주거 지역뿐만이 아니라 상업이나 공업 지역에서도 발생이 된다는 거. 그게 도시 스프롤이라고 하는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 387페이지 상단에 가면 비지적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용어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개구리가 점핑하죠. 점프하면 걔가 왼쪽으로 내릴지 오른쪽으로 내릴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 이게 계획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비지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387페이지 상단에 스프롤 현상의 특징에 보면 1번, 그 다음에 2번, 예, 요런 형태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침입과 계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거 분리에서 다뤘던 내용이니까, 예, 그냥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한계지라는 건 우리가 끝지라고 그랬었죠. 한계지라는 거는 계속 변화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이용은 크게 우리가 중시를 안 하셔도, 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이용에 대한 내용까지 마무리를 해 드렸고, 다음 주에는 이제 390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개발, 예, 그 다음에 관리, 마케팅, 예, 요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배운 내용을 가지고 복습을 또 잘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론에 대한 걸 하고 이제 문제하고 잘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예, 기운들 내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